자, 저녁 짧은 시간에 상추 좀 뜯어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참치의 상추쌈. 야, 이 상추쌈이 이게 아주 두툼해가지고 진짜 고소합니다. 아주. 예? 진짜 혼자 먹기 너무 아까운데 진짜 아까워요. 이게 보세요, 이게. 그냥 두툼해가지고 그냥 소고기로 말하면 육즙이 그냥 살아있습니다. 두툼해서 아주 좋아요. 먹기가. 그냥 입에서 양배추가 부서지는 느낌.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작업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시선 가림막. 요거랑 또 이제, 여기 주차장. 여기 상추 씨앗 뿌린 거를 이식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펜스. 파레트 펜스, 파레트 울타리 만들어서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물청소로. 네, 훨씬 아주 뷰가 끝내줍니다. 아주. 네, 이거 진입로. 진입로는 네, 이걸로 해서 진입로를 이렇게 막아줍니다. 저는. 네. 네. 네, 이렇게. 근데 아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진입로를 표시를 해주고,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주 멋진 전면 울타리가 완성됐습니다. 자, 상추를 좀만 더 뜯어보겠습니다. 아주 제가 상추를 좋아해서 요즘에 아주 상추를 잘 먹고 있어요. 치커리. 이 색깔이 아주 검은빛이 돌죠. 아주. 네. 아주 끝내줍니다. 자, 울타리가 생겨가지고 이쪽에서 뜯어야겠네 이제. 자, 케일. 케일도 이렇게 뜯어주고. 네. 야, 상추 부자네 아주. 자, 오늘 먹을 정량 다 완료했습니다. 이야, 정말 이렇게 한 방에는 다 완료될 수가 없지만 구석구석 조금씩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모습에 보람과 만족을 느낍니다. 자,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는 또 내일 아침 일찍 텃밭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